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보연의 육아비법 16화. 친구들과 하는 일에서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아이는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한 아이죠. 이런 아이는 심리적 욕구 중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입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남을 이기려는 모습은 뜻대로 안 될 때 아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요. 따라서 부모는 열심히 하려는 아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되 타인과 지나친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쟤는 잘하는데 너도 할 수 있겠니? 쟤는 못하는데 너는 잘한다. 처럼 비교하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경쟁을 자극하고 결과에 지나친 신경을 쏟는 성향을 키울 수 있지요. 부모는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이전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 그런 노력에 몰두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경쟁적인 놀이보다 협력이 필요한 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요. 커다란 박스를 여러 아이들이 함께 아지트처럼 꾸미기, 역할 놀이 같은 상황극도 좋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상황극 놀이를 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남을 돕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겨서 우월성의 욕구를 지배가 아닌 이타적 행동으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게임에서 이기면 신나지만 진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게 진짜 리더임을 알려주면 아이도 그런 태도를 익혀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